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의 유지영 3호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 드릴 건데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이전에 앞전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었는지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영상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영상이었는지 보게 되실 거세요. 지금 제가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터인데, 제발, 정말 제발, 간곡히, 비방, 험담, 판단, 이런 부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하시면 하신 분들 본인들만 손해입니다. 아버지의 일에 손대지 마세요. 아버지 일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먼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또 따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전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아버지 말씀을 전달을 드릴 때 무슨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꼭 생명으로 집중해서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이 사실을 아느냐? 내가 너를 고레스 왕처럼 쓰고자 딸과 아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여 너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라. 네가 대통령 선거 방송에 나왔을 때 나의 아들과 딸이 너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너의 입술을 놓고 기도하였나니 너의 입술에 실수를 유발하는 어둠의 세력에 견고한 진이 있었음이라. 또한 잼버리 대회 때에 이 나라에 분노가 넘쳤나니 아들의 시험을 통해 태풍 카눈으로 하여금 분노를 날려 버렸노라. 카눈의 경로를 보라. V자가 그려진 것은 승리를 알고 있었으며 카눈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었으니 아들의 시험 기간이었느니라. 나의 딸과 아들은 너를 돕는 자라. 허나 때가 되며 네가 이 둘을 도우리니 나의 딸 지영 사모와 아들 경곤 목사는 모든 것에 오직 나의 뜻에만 나오는 나의 딸과 아들이라. 나의 딸과 아들은 이 마지막을 위해 세워진 두 증인이라. 보라, 곧 천안에 나의 진노가 쏟아지리니 천안이 사라지리라. 이는 나의 넘치는 공의로 작정되었나니 내가 만든 유튜브 채널 아버지와 하나 영상을 보면 알게 되리라. 천안에 곧 징조가 있으리라. 그 후 곧 나의 진노가 쏟아지리니 그 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를 짓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는 결코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허나 나는 공의의 심판자이니 이 진노가 참됨이라. 나는
천안에 진노가 쏟아지기 전 많은 자가 그곳을 떠나길 원했노라. 이에 이 나라에 쓸만한 자를 찾아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고자 하였으니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 허나 이 자가 나의 뜻을 받지 않았느니라. 이 자가 나의 뜻을 받고 열심을 품었다면 많은 자들이 그곳을 떠났으리니 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움이라. 이제 곧 천안에 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먼저는 징조가 있을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곳에 사람을 들이지 말라. 그들 또한 죽을까 하노라. 징조가 있고 난 후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도우라.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일을 도우라. 뜻이 있는 자들은 받을진대 이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힘써 도우라. 그들에게는 나의 은혜가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아버지 일에 돕지는 못할 망정 함부로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대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본인들이요,
진정.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잘나셨어요? 얼마나 잘나셨길래 아버지 일에 손을 대십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한 영혼을 구하지는 못할망정.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최소한으로요. 아버지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돕는 분들 있죠. 돕고 계신 분들. 그 분들에게 방해하지 마세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버지 일을 방해하시는 분들, 제정신입니까? 그냥 작정하고 지옥을 가겠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버지 일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일을 하는 저희를 얼만큼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를 해 보시긴 하시긴 하셨나요? 아버지 앞에 함께 힘써서 돕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방해를 하십니까? 겁도 없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그입 밖으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전부터 경고하셨어요.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세요. 아버지 손에 죽어요. 어디 겁도 없이, 어디 겁도 없이 아버지 이래.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일에 손대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쓰는 말 있죠. 좋은 말할때말 들어라.
그런 분들은요, 말 그대로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어요. 좋게 좋게 말을 할때안 들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실 거세요. 근데 어떡하죠? 지옥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영상에서 제가 말을 했던 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돼요. 제발, 제발,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그 방해하시는 분들, 방해하시는 분들이요. 어디 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아버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버지 창피합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보시고도 끊임없이 험담하시고, 끊임없이 판단하시고, 끊임없이 비방하시며 퍼뜨리신 분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손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답이 없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답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시겠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신 나간 행동 하지 마세요. 아버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아버지께서 이 전하시는 말씀이요. 꼭 아버지 말씀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도웁시다.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뜻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살면 됩니까? 나 하나만 살면 되지.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버리세요. 그런 마음 상태로 아버지 나라 못 가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꼭 같이 아버지를 도웁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보게 되실 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꼭 함께 힘써 아버지를 도웁시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 아버지 일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 또 아버지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시면 또 그때